새가족부실로 모셔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큰 기쁨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평안함들이 오늘 예배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참으로 즐거운 그리고 행복한 주일이 바로 성탄주일,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게 될 텐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향해서 인사를 나눌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탄생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래 본체가 하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바로 여러분 성탄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사건을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떠한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식을 동원해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의 글, 그리고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영적 지도자의 글 중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놓지 못했죠. 그렇고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족할 만한 어떠한 글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서 그런대로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그나마 참 아름답게 잘 해놓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필립 얀시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이 글로 표현해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필립 얀시는 이렇게 기록해놓았어요.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줄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가 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히 못한 결함 속으로, 약함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영어였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셨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을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해됐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다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필립 얀시가 바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런대로 다른 글보다 참 표현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마음에 그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은 자기가 태어날 장소 이 베들레헴 구석진 곳에 있는 마구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죠. 이 마구간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적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요셉과 마리아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방이 없었습니다. 빈 방을 애타게 찾았지만 구할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가 불렀고 언제 해산할지 모르는 불안함을 안고 있던 요셉은 얼마나 빈 방이 있기를 원했겠습니까? 하지만 빈 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찬 이슬을 맞지 않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상기가 느껴지면서 애를 낳아야 되는 긴박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던 구유를 털어가지고 적당히 깨끗이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몸에 걸치고 온 천을 깔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아이를 낳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부랴부랴 옆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 물을 끓여 양동이에 담아와서 아내를 수발하고 그 아이를 씻겼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태어나셨던 장소입니다. 양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배설한 그 오물들이 풍기는 악취가 가득하고 천장에는 거미줄이 여기저기 매달려 있고 그리고 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냄새는 고약하고 이러한 마구간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출생한 장소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소를 키워봤습니다.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마구간이 어떤 곳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의 소를 키우는 마구간과 유대나라의 양들을 키우는 마구간은 조금 다르겠지만 정말 냄새는 고약한 곳이 바로 이 마구간이죠. 거기에 엎드려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고 거기에 눕는다라는 것은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정도로 상당히 힘든 곳이죠. 그만큼 더럽고 추악한 곳입니다. 오만 가지 기생충들이 기어다니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분명히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저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롱한 별들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마구간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에 담긴 사랑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실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너무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이것을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기뻐해야 될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을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 사람들을 만드실 때에 의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자기의 사랑스러운 파트너를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파트너로 만드신 겁니다. 항상 보아도 사랑스럽고 기쁜 파트너였죠. 하나님께서 이 파트너를 가지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그 의도를 차버리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걸어갔던 모습이 창세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섬기기를 그들은 원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래서 뭐냐면 자기의 갈 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면서 살아도 나중에는 슬픔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실존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이 산죄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누구냐?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날마다 문 밖에 나와 기다리며 우리의 인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원래 의도대로 이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기로 뭐냐며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를 섬기는 것을 가장 인생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원래 의도대로 사람을 바꾸어 거룩한 자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 세상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것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결단하신 거죠. 내가 가야지. 그리고는 그 거룩한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어의를 벗어던지고 친히 베들레헴 마을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셔도 누구도 다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기로 보여 작정하신 거예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임금과 같은 그 당시에 세상 권력을 가진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장 낮고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그도 흘려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고통하는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나중에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세상에 모여 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제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희망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낙담이 아닙니다. 소망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는 거룩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누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의 주시는 이가 오셨으니까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냐는 거죠. 어찌 우리가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기뻐할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 그 엄청난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놓고 기뻐 춤을 추며 그를 과연 영접하느냐는 거예요. 기뻐하고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나 여러분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숫자는요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성탄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구주로 오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를 영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우리는 두 가지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것은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영접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질밥힌 자, 실패한 자, 병든 자, 죄인으로 몰린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동안 그가 오심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을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제사장이긴 하지만 아주 평범한 무명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평생 자식이 없어서 외롭게 살다가 이제는 죽을 나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적으로는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옆으로 밀쳐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이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10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2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평생 목공소를 경영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시골뜨기 청년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의 63개 마을 가운데서도 그 이름이 제대로 끼어지지 못하는 아주 후진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예 뭐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곳이죠.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데서 태어나 그저 한생 살다가 가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게 요셉과 마리아예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또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리를 듣고 찾아온 목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목자들에 대해서 읽었는데 여러분 목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목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남의 양떼들을 밤새 지켜주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죠. 제 이름 석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고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깥 마당에서 서성거리다가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천민들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좋아하던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 그리고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초라한 사람들이고 평생을 외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안나 같은 사람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되죠. 그리고 후에 84년 동안 아무 혈육이 없이 그저 성전에서 날마다 심부름이나 해주고 기도나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이나 하는 그러한 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환영하고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천대받는 사람들이고요. 세상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시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슨 소망이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영접했고 그리고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여러분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무시당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곳에서나 이 현상과 같은 이야기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왕실인가요? 벼슬하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갑부들이었습니까? 유교 학자들이었나요? 한두 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요 천민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던 처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잘 사는 것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 가운데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어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면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성공하셨다고 할지라도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비우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나중에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서로 많은 재산을 쌓고 걱정 없이 사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때가 되면 모두가 썩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을 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루에 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하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거죠. 이러한 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예수님을 진정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건한 처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마리아는요 믿음이 대단했던 여성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여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자 오기를 기다렸던 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엘리사벳, 사가랴 모두가 평생 기도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무슨 기도했겠어요?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삶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나와 시므온 마찬가지죠. 그들은 성전에서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 무엇을 했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왔을 때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안나와 시몬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들도 이 세상에서 기댈 것 없어 기댈 언덕이 없었기에 오직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목자에서 탈바꿈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30년 후까지 그들은 뭐예요?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동안은 아무 일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메시아가 왔대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는데 아무 일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0년을 기다린 동안에 요셉은 죽어요. 사가랴도 죽습니다. 엘리사밧도 죽었어요. 목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얻지 못하고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30년에 예수님이 드디어 여러분 놀라운 복음을 공생애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외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뭘 외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갑자기 세도가 당당한 권세자들이 되었다 그러한 보고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족이 되었다 기록도 없어요. 건강하고 장수해서 200살까지 살아갔다 그런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병들어 시듬하다가다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영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 오심을 기뻐했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뭐냐면 별로 다르게 변화된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황당한 거 아닌가요? 지금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면 무엇인가 벗기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즉시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혹시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를 바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 떠나실 겁니까? 우리의 기쁨은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거 하나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나의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자가 그들에게 베풀 그 마지막 천국의 영광을 그들은 여러분 내다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날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그들은 살아갔던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가난 속에서도 그 구원자를 찬송하고 기다리다가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삶을 마무리 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지니라. 여러분 신앙의 수많은 인물들이요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웃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부르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은 다 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도 다 부르고 간 거예요. 주님이 오셨습니까? 아직 주님이 안 오셨잖아요. 우리는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오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 그들은 구원자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들은 뭐예요? 한 발 한 발 걸어간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다가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금방 응답받고 갑자기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 혹시 이 자리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 인해 씨름하고 어떤 때는 탄식하고 잠 못 자는 고통을 겪지만 기도했다고 금방 나와서 나병이 나은 것처럼 펄펄 뛰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갑자기 위로하시느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경험이 이 자리에 과연 몇 명이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놓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이런 것에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영원한 것이라도 아무리 사람의 눈을 끄는 것이라고 아무리 또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헛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행복해하는 겁니다. 순간순간은 속상하고 슬프고 안타깝겠지만 여러분 조금 뒤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좀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날은요 앞에 있습니다. 자꾸만 가장 좋은 날을 과거로 생각해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날은 앞에 있어요. 가장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자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리다 기다리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믿부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바울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목이 잘라서 순교를 했어요. 세상에 볼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패자죠.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하면서 세상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순교 앞에서도 기뻐하면서 그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도 바울만의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구원을 기다리는 간절한 자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런 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한 번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낮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음을 좀 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구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기다리시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날마다 인내하며 기쁨으로 기쁨으로 걸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분명하게 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은혜가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쁘십니까?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은 간다군데 없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주어졌을 때 기뻐하고 없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한 삶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몫입니다. 오늘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온전히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내가 기쁨을 잃어버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왜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탄주일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 것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하시려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이 성탄의 아침에 승리의 결정체로 은혜의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기다리는 자로 기쁨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자녀, 가정, 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과 비전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